2022년 11월 19일 양곤 롯데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 미얀마 지회는 11월 22일 김치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K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K김치 세계연대와 미얀마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재외동포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미얀마 주요 여성 인사 120명과 주미얀마 해외대사관 대사 부인, 미얀마 다문화가정 모임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일부 순서로 미얀마 한인회 부인회 구경회 전 회장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시연을 하고 2부 순서로 행사장 외부에 설치한 포토존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3부 순서로 앞서 보인 김치 담그기 시연으로 참석자들이 실제 김치를 담그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백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미얀마지회 김춘섭 회장의 인사말과 행사 스케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K김치 세계연대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김치 나눔 세계의 축제입니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 먼 곳 미얀마 양문에서 김치를 매개로 해서 한 몸 한 뜻으로 만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김치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그 효과와 효능이 널리 알려져 이미 명실을 상부한 글로벌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맛좋고 건강에 유익한 한국 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과 관계자 및 함께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주십시오. 최근 미얀마 이민국은 인도업체 만트라 소프텍에서 제조한 신형 지문 인식 스캐너를 미얀마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문 인식 스캐너가 도입되면 미얀마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안면 및 지문 인식을 통해 여권 정보와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체류 허가를 바로 확인하여 모든 탑승객 정보를 MRTD 시스템의 현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ID 크즈 시스템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신형 지문 스캐너 도입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생체 정보 카드의 도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국내외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인물들을 색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공항을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국경무역 게이트에도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오후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미나우물라인 위원장은 러시아 펀드 RC 인베스트먼트 이사 샤타이로프 알렉산더 서피비치가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이번 접견에서 미얀마 경제협력부 윈셰인 장관과 함께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금융 및 통화협력 방안과 무역 촉진 방안, 러시아 투자 유치 방안, 농축산업 및 광업 등의 부가가치 가능성이 있는 미얀마산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촉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외교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인프라, 문화, 관광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러시아 교류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얀마 기업인들은 이제 러시아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의 장벽과 양국 간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거리 무역으로 인한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수익성도 파악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주변 국가와의 무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러시아가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양곤전력공사는 야다나 해상 블록의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수리로 인해 양곤 지역에서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야다나 천연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5천만 입방피트 천연 가스는 깐빠웅미아인 거레이 가스관을 통해 공장 사용을 위해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깐빠웅미아인 거레이 양곤 가스관과 야다나 양곤 가스관을 통해 하루 총 2억 입방피트의 천연 가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가스관 수리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가스발전소 공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총 433MW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양곤 일대 정전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일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무선순위 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력시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력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이라 2023년 건기 기간에는 더 잦은 정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곤지역교통위원회 YRTC는 도로교통안전조사조정회의를 개최하며 양곤지역 도로 및 교통안전을 위해 18개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집중청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YRTC 관계자는 실사조사를 한 결과 택시 및 차량들의 무단 정차로 인해 시내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지 못해 차선 중간에서 탑승객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 YCDC는 양곤시 지도정보시스템인 원맵 YC 일본 지카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리다 지도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S3에서 개발한 아크기스 지리 정보 기술을 구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크기스 엔터프라이드 소프트웨어의 확장 프로그램도 구매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토지관리부와 도시계획부에서 토지정보조사, 지반측량, 지도연동사업 등 각종 토지정보검색에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후 아크기스 3D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건축공학, 수질관리, 상수도, 도시계획 등의 활용도 가능하게 되며 지하수 및 토양 상태에 따른 복원 및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인 조이는 그동안 미얀마 큰 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양곤 개발 사업은 체계적인 개발을 해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맵 YCDC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가인 지역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정부 측에 지역 국민방위군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미 국민통합정부에서 국민방위군에 대한 행동 강령을 발표하긴 하였지만 실제 법안은 발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가인 지역에 있는 수천 개가 넘는 국민방위군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사가인 지역 일부 타운십에서는 국민방위군 간의 무기 및 식량 배분 문제와 관할 영토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마빈 지역에만 38개의 저항단체가 있으나 전혀 합동작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저항단체를 규제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중국 윈난성과 이어지는 20개 국경 무역 육상 경로를 통해 하나의 선화증권 발행만으로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 쿤민 지점에서 미얀마 중국 복합운송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신규 BL 서비스는 이에 앞서 중국 라오스 철도 운송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선화증권 서비스를 확대하여 미얀마 중국 복합운송에도 적용이 되면서 철도 구간 850km와 도로 370km 구간 총 20개 관문소에서 신규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는 구간은 랭캉 치스웨어호 국경으로 랑캉 기차역에서 철도 운송으로 보세구역까지 운송이 된다고 합니다. 양곤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스타마를 트랜스포트 인텔리전트 컴퍼니는 2023년 초부터 앱을 통해 교통카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곤에는 122개의 교통카드 충전소가 있으며 56개 버스 노선, 버스 2300대의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카드 충전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 앱 출시가 되면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곤 대중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11월 11일부터 4개 버스 노선에 대해 기존 운영하고 있는 현대중고버스는 각 노선당 10대씩 운행 중단을 시키고 유통 및 앙카이 중국버스 40대로 교체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버스 노선 15, 17, 26, 114번은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버스 교체로 인해 일시 운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는 2022년 10월 해상무역을 통해 시멘트 3,550톤이 수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한 국가별 시멘트 수입량을 보면 태국 3,000톤, 중국 400톤, 말레이시아 150톤이 수입이 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900톤가량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된 시멘트 수입량을 보면 태국 203만 4천 달러 상당의 시멘트 2만 5천 톤이 수입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2,800톤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멘트 가격은 2022년 11월 둘째 주 현재 브랜드별로 포대당 12,000자스에서 14,000자스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